안녕하세요. 리뷰 깎는 영댕입니다. 5G 서비스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대중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부담 없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는 자사의 5G 스마트폰 LG V50S ThinQ에 흔들림 없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AI 액션샷과 ASM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모드를 추가하는 등 카메라 기능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LG V50S ThinQ의 카메라 기능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V50S ThinQ의 뒷면에는 1200만화소의 일반 카메라와 13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망원 카메라가 제거되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LG V50S ThinQ의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깔끔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된 아이콘을 터치하거나 드래그해서 화각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과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해 보았는데 초광각 카메라를 활용하면 뒤로 이동하지 않고도 넓은 풍경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LG V50S ThinQ에는 다양한 필터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필터를 이용하면 같은 장소에서도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나 장소에 따라서 활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같은 장소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색감이 약간 왜곡되기 때문에 필터 없이 한 장 정도는 촬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 V50S ThinQ에는 다양한 스티커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대부분 얼굴을 인식해서 반응하도록 제작되었는데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포커스는 사물과 배경을 분리해서 배경에 흐림 효과를 주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센서가 크거나 조리개가 밝아야지만 구현할 수 있었는데 LG V50S ThinQ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웃포커스 사진의 가장 큰 장점은 배경을 정리해서 인물이나 사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모드는 인물 사진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조명이나 배경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도 카메라가 별도로 탑재되진 않았기 때문에 경계 부분이 조금 정밀하진 않은 편입니다. LG V50S ThinQ는 4K 60p 해상도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중에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탑재되었는데 제법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동영상 기능의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ASMR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별도의 장비 없이도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이피프트 S-ThinQ에는 전문가 사진 모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나 노출 등을 조절할 수 있는데 자동 모드와는 다르게 사진에 자신의 의도를 약간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 자동 모드와 전문가 모드를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을 조금 조절했는데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메뉴를 확인해보면 타임랩스나 파노라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와 같은 기능들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랩스는 저속 촬영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보여주는 촬영 기법인데 LG V50S ThinQ에도 탑재되었습니다. 전문가 동영상 모드도 지원하는데 역시 화이트 밸런스나 노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출 차이가 심한 사물을 촬영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경을 촬영하기 위한 나이트 뷰 기능도 탑재되었는데 노출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경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삼각대 등의 장비를 활용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 V50S ThinQ의 핵심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는 듀얼 스크린을 이용하면 사진을 더욱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는데 특히 하이 앵글로 사진을 촬영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듀얼 뷰 기능을 이용하면 촬영된 사진을 바로 갤러리에서 리뷰할 수 있는데 초점이나 구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듀얼 스크린은 셀피를 촬영할 때도 유용한데 반사판 기능을 이용해서 더욱 화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판의 색온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G V50S ThinQ를 이용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해 보았는데 품질은 상당히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초광각 카메라가 넓은 풍경을 담는 데 유용했습니다. LG V50S ThinQ는 32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와 일반과 초광각 듀얼 후면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사진과 동영상 품질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ASMR 기능은 마이크와 같은 별도의 장비 없이도 LG V50S ThinQ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리뷰 끝!